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이 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05%, 그리고 코스닥이 0.59% 하락 마감을 했고, 다만 이제 환율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글로벌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국내 증시만의 특별한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결국 이제 국내 증시의 문제는 뭐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가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또다시 한번 생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일 수급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수급을 잠깐 한번 먼저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와 매도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연기금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들만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일반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여기 위에 거를 사야지만 이제 주식은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서 아무리 사더라도 주식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기관이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사서 최근에 지수가 올라갔을 때도 많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이럴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개인들이 이제 위를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적극적 매수세가 나타난다는 거니까 회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버리면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다라는 것이, 개인들이 아무리 물량을 받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적극적인 매수로 바꿔 전환되면서 지수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거고,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포지션 자체를 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시장 방향이 원활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지수는 크게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지수가 오늘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코스피가 1%고 코스닥이 0.5%가 빠졌는데, 자, 우리가 업종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봐본다면, 자, 업종 차트가 여기 있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조정이 큰 조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단기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붙여왔다. 거기에 대한 전일 장중에 빠졌던 것보다 장중의 저가가 전일 얼마였냐면요, 2336포인트였고 오늘 저점이 2344포인트예요. 어제가 더 많이 빠졌었어요, 장중에. 어제는 복구를 해냈는 반면 오늘 복구를 못 해놨다는 거죠. 근데 저점은 어제가 더 낮아요, 어제가. 근데 시장에 대한 체감적인 지수는 오늘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은 느껴지죠. 왜냐하면 오늘은 대부분 다 고가 권역에 있던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을 뱉어버렸거든요. 어제까지 엄청나게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차익 매물을 뱉어버리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 꽤 나와버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좀더 확산됐다고 봐야 되고, 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주제를 두 가지를 한번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확산, 주식시장은 이미 3단계라는 부분으로 보겠고요. 두 번째는 임상 또는 비임상 관련된 안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신 치료제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일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3단계와 2단계에 대한 구분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안의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제 요 그림도 같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요, 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등교를 가능한 것은 2단계고요, 등교가 불가능한 것은 3단계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민간기관이나 기업이 탄력적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2단계고, 무조건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3단계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올랐던 것이 교육주하고 다음에 원격진료,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던 것이 이미 주식시장은 3단계에 대한 종목군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 400명이 넘고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이 추세가 좀 더 상승을 해버린다면 아마 3단계로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 상당히 뭐 씁쓸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JP모건사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8월 말 이번 한 주가 상가 피크가 될 수 있다.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월요일장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네, 내일 하루도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마스크 꼭 쓰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지금은 다발성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각별히 다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 간의 거래라면 뭐 인정을 해서 서로가 이제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이제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관련주 움직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 뭐 알서포트가 대장주죠. 알서포트,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한번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이고, 자, ECS도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YBM, 자, 오늘 급등을 했고, 메가MD, 그죠? 메가스터디, 자, 그 디지털 대성, 디지털 대성은 많이 안 올랐어요. 오늘 오히려 지금 약보합권 역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또 애니능률,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막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 이제 정리해서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시장 강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 비트컴퓨터 오늘 강세를 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성종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 음압병실 관련주가 여전히 쪽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일까지도 강세를 보였고, 지금 또 환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음압병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상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여기 자택근무, 알서포트, ECS, 링네트. 링네트도 또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잠시 한번 보면 링네트도, 자,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교육 관련주, 그리고 여기 또 식품 관련주 안에 또 CJ식푸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또 주가가 또 바뀔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안 관련주도 오늘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었고, 자, 일단 이런 그림은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위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여전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이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앞으로도 테마성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분간 이런 언택트 관련된 코로나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임상과 비임상, 그리고 안정성, 백신 치료제에 대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실 텐데, 자, 오늘 제넥신이 우리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하는 기업을 했죠. 그리고 제넥신 컨소시엄 관련해서 바이넥스도 추천해 드렸었고, 제넥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한독도 추천주였죠. 자, 한독도 좋은 모습 오늘 보였었는데, 자, 안에 뉴스를 잠깐 보시면요. 제넥신. 자, 코로나19 중증 환자서 인터루킨7에 대한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했다. 자, 제넥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인체 유래 면역 물질 인터루킨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 자, 네오 이뮨텍과 인터루킨7을 활용해 면역 세포의 수치를 높여주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자, 국내에서도 최근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을 인정받았다. 승인받았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요 말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임상 1상이라는 얘기 나오고 2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는 지금 현재 비임상이냐 아니면 뭐 임상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넣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뉴스가 중한 뉴스인지 아니 경한 뉴스인지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따지기가 힘들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만 또 정리를 해 드리면, 자, 일단은 임상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자, 그림을 잠깐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이제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차례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투여를 하는 거예요. 동물에. 그러니까 일단은 동물에 투여를 해가지고 뭘 보냐 하면, 자, 밑에 넣어지면 이제 독성이 있나 없나, 부작용이 있나 없나,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곧장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에 해보는 겁니다. 그 임상 1상, 얼마 전에 셀티론 헬스케어가 임상 1상을 통과했다, 승인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임상 1상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뭘 알아보느냐, 자, 안전한지 안정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약을 이 주사를 맞아도, 또 이 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또는 몸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보는 게 임상 1상이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안정성이기 때문에 효능과는 관계가 없어요. 임상 1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임상 1상을 하는데 효능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뻥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본인 의견이에요. 자,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임상 2상은 뭐냐면, 이거는 이때부터 환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환자 수가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데, EA, EB가 있습니다. EA는 효능이나 또 용법, 용량 상관없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고, B는 용법과 용량에 대한 세분화를 시켜서 50ml를 해야 될지 10ml를 해야 될지 3ml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하루 두 번 해야 되는지 세 번 해야 되는지, 어떨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 알아보는 거 2B입니다. 자, 그럼 임상 3상은 뭐냐, 이거는 환자들을 많이 모아서 대규모로 모으는 거. 2상과 3상의 차이는 대규모냐 소규모냐 그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임상 3상에 대한 환자를 많이 모집을 했잖아요. 그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 임상 1상 또는 이제 혈장치료제 2상에 들어오는 거죠.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혈장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투여를 한다, 6개 병을 투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임상 2상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의 6개 병원의 환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한 환자잖아요. 그럼 임상 2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혈장치료제가 여기에도 효과를 발휘한다면 또 혈장치료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상 2상이 통과된다는 건 임상 3상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환자 수가 적고 많고에 대한 차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봤던 우리가 이 제넥신에 대한 인터루킨 관련도 효능과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거, 임상 과정에서 확인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간혹가다 비임상에서 확인했다라는 것은 동물에게 확인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사람한테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지금 미국이 그만큼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CMO 관련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과 한독, 그리고 제넨바이오까지 주가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제넥신이 현재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또다시 한번 뚫어내는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한독입니다. 한독이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한번 해내는 17%, 우리 이틀 전에 한독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자, 제넨바이오는 제넥신의 자회사입니다. 제넨바이오도 여전히 우상향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죠. 투자 경고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CMO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업체가 바로 바이넥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CMO 관련주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미국 업체들도 이런 백신 관련돼서 연구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MO 관련주를 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깔아앉는 분위기에서 뭐 이런 코로나 관련 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내일 환자 수가 만약에 다시 한번 500명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 거의 3단계까지 진입한다라고 좀 봐야겠죠. 최대한 저의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음성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8월 27일 내일 장 관심 종목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그리고 i3 시스템, S넷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로 편입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특이한 것이, 우리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분 효과가 한 번이라도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걸로 인해 주가에 대한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이었고, 다만 현재는 이제 우리가 직혹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요즘 세대를 우리가 직혹 세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지 않아졌어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넷마블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넷마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i3 시스템. i3 시스템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5%가 떴습니다. 올라왔는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적외선 센서를 납품을 한 업체입니다.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한 발주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2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매출액에 보면 거의 200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8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전년 2분기에 120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저가 권역이에요. 사실 열화상 카메라를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저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다 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 태권도장에서도 봤어요. 그 정도로 많이들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원래는 이제 국방용에만 한계 한정적으로만 돼가지고 사실 적외선 카메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활용도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는 저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S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업체인데요. 이런 스마트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업체가 최근에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현재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SNET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과 추천주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함께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는 한국경제TV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상한가가 또 나왔는데요. 7월 28일날 추천했던 또 코오롱 글로벌이 매수가에서 단기로 10% 상승하고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매수가 근처에서 시세를 뽑아내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그래서 매수가 대비 약 80%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자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적어드렸지만 7월달 매매 내역에서도 요 코오롱 글로벌이 7월 28일날 여기에 추천주였어요. 그래서 여기 요정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일도 또 상한가였던 게 또 조화제약이었고, 뭐 일신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 보였었죠. 최근에 종목군들이 시장이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게 또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매매가 궁금하시거나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MTN 그리고 매일경제TV, 서울경제TV, SBS, CNBC, 아시아경제TV 모든 방송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한국경제TV를 작년 9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국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봤었고요. 한국경제TV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023490-4646번도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마시고요. 한계가 있는 하락이다, 제한적인 하락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빠졌을 때는 기회로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내일 500명이 넘으면 그때는 조금 3단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포지션적으로 일부 관망에 대한 포지션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